홍아 홍당구 친구들 반갑습니다. 홍당구TV 홍당구입니다. 오늘 또 오른쪽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감스트님의 집에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옥동자님 집 가가지고 또 히로아카 언박싱 해봤는데 오늘 언박싱 해볼 거 또 드래곤볼 또 제가 구해드린 겁니다. 이 얘기 자세한 거 또 우리 스트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제 생일 선물로 저가 부탁했던 건데 네네. 구했다가 그분 이제 변심이 생겨가지고 안 팔겠다. 안 팔겠다. 아 이거 너무 비싼 거라서 내가 가지겠다 이래서 맞아요. 다시 구해줬어요. 더 비싼 걸로. 네, 더 비싼 걸로 구했습니다. 원래 한 210만 원에서 좀 풀미가 붙어서 한 230 정도 했었는데 전체 가격은 한 2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저한테 결제하신 건 210만 원 정도 결제하셨는데 50만 원은 제가 또 스트님 생일 선물로 네,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뭐야 홍. 요새 드래곤볼 너무 좋아하시던데 드래곤볼 왜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원피스도 좋아하는데 원피스 만화책이 다 있어요. 아 전 건 다 있어요. 솔직하게 원피스를 애니로 보고 싶은데 절대 저 우리나라 말 그 한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 원피스는 일본 말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재밌다. 아 맞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싶은데 그걸로 보면 불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화책으로 보려 했는데 만화책으로 보는 것도 힘들어. 왜냐면 이미 진도가 많이 가져 있고 막 뭐 와노쿠니? 맞아 지금 와노쿠니 근데 끝났죠. 제가 본 거는 거기까지 봤거든요. 사보 나오는데 청산제 끝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 그러면은 와창가 거기 드래곤볼 있는데 드래곤볼 슈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있죠. 뭐야 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 심지어 이제 일본 오면서 그 유튜브에서 정리된 거 봤는데 야 이거 내 스타일이다. 그래서 갑자기 레진도 갖고 싶다 부탁했는데 물론 Z 거지만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아 너무 멋있죠. 또 오늘 준비한 제품 어떤 제품이냐면 프라임원 또 메가하우스 정식 라이센스 회사 초사연 1 아니죠. 그냥 손오공 아니죠. 바로 초사연 1, 2, 3, 4 헤드가 다 들어가 있는 와우 디럭스 버전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저도 처음 보는 거고 야, 크게 커요. 4분의 1 커터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박스가 총 두 개입니다. 오! 네, 이거 진짜 무거워요. 와, 씨. 이렇게 박스가 두 개. 사실 사진으로만 봤지, 저도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이거 지금 전시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사 가고 진짜 하려고요. 신혼집에다가? 아니 다행히 근데 뚜밥이 이런 취미를 이해해줘요. 역시 형수님. 네. 이해 못하는 피파 현재 빼고 다 이해해줘요. 뭐야, 홍. 네, 한번 뜯어보시죠. 뜯어보시죠. 또 언박싱도 직접 해보는 게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와! 짠! 이제 꺼내는 거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 레진이 잘못 꺼내면 깨지기 때문에 또 240만 원짜리 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또 이렇게 제가 합방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 전에 또 원피스 제 장인으로 나와가지고 와 탱구야 야 이거 진짜 봐봐 미쳤어. 와 아니 나는 진짜 머리가 여러분들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뭐죠? 초사이언 3 아니에요? 맞죠 초사이언 3 예. 머리입니다. 초사이언 1 그리고 노말 손오공까지. 근데 여기 든 게 이게 다예요. 어디 있냐? 다 여기 있습니다. 베이스부터 이제 이게 진짜예요. 이거는 그냥 에피타이저. 와 뭐야? 아 이거구나. 와 와 역시 라이센스에서 설명서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우와 와 미쳤다. 너무 이쁘다. 이게 1단입니다 여러분들. 1단 있고 또 밑에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밑에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베이스가 밑에 있겠죠. 와우 자,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도 지금 새벽 4시 텐션입니다. 뭐야 홍. 와 아니 밑에 이게 말이 안 돼요. 와 지금 몸체 4분의 커터이기 때문에 진짜 존나 커요 여러분들. 감스트님과 한번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원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이런 스태츄들 만드는 회사들이고 뭐 트랜스포머나 뭐 영화 피규어도 원래 만드는 회사인데 와 근데 여기서 드래곤볼을 한 거니까 엄청 대단한 제품인 거죠. 진짜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와 말이 안 된다. 와 단단단단단단 이야 오! 짠짠짠짠짠짠짠! 와 지금 어떻게 꽂아요?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흔들리네. 네, 요런 식으로. 네. 와 지금 대망의 첫 조립. 오! 자석이라서 너무 좋다. 네 자석으로 돼 있습니다. 또 만약에 부러져도 제가 또 복구하는 분들도 알기 때문에 와! 뭐 어떻게 꽂았습니다 이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뭐예요? 드래곤볼에서? Z에서는 세라고 맞짱 깔 때. 엄청
진짜로. 그러니까 마인부보다 셀 때가 아, 더 임팩트가 컸어요? 더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슈퍼 와서는 골든 프리저 개필 때랑 지구인하고 이렇게 뭐 매대매수로 했는데 거기서 그 복수하는 새끼랑 맞짱 깔 때. 전 마인부랑 싸울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보통 마인부 때 많이 유입된 점은 와. 자, 여기까지. 아. 됐습니다. 자. 우와. 아니, 이게 자석이 좋다니까, 이게. 네, 자석이 좋죠. 우와. 아니, 이게. 우와. 제가, 물론 레진을 이렇게 까본 적이 없는데, 오픈식을 해보니까, 와, 차원이 다르다. 존나 멋있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황동봉이 아니고, 이제 전기가 들어가서 LED가 나오는 거죠. 좋아요, 살살. 너무 잘한다. 아, 불안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좀 더 꽂아야 돼. 와, 좋아요. 와, 손도 진짜 커요, 여러분. 4분의 1 스케일. 5m. 아, 좋다. 오. 와. 와. 되고요. 와, 순간 떨려가지고. 이런 게 진짜 디테일한 게.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들을 여기다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등 같은 데 꽂아줘서. 아, 엉덩이. 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준 거죠. 명패 이런 식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된 거고. 자, 공개하겠습니다. 이야. 와~ 어때요? 와, 자식 봐라. 이것도 한번 바로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영광스럽게. 우와. 그거 기억해 주세요. 노말. 노말 손오공. 초사의 원부터 조심히 조심. 우와. 인사 그 다음에 2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죠? 요거는 넘기고. 자, 이제. 와. 대망의. 와, 이거는 진짜. 설마 저기 얼굴이 있는 건가?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 있습니다. 우와! 와. 아니, 누가 보면 진짜 엄마가 바나나 사온 건데. 지렸다. 자, 와! 아니,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잠깐만, 지금 1, 2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1, 2는? 산 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유고, 이게 요구르트, 별척 부러. 와. 말이 안 된다. 야, 너무 이쁘다. 지금 이러면 완성은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2, 7, 3가 조금 더 이제 번개 파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와. 야. 와, 이거 미쳤네요, 진짜. 와, 너무 이쁘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진짜 맨날 사진으로만 보다가 저 실물 처음 보거든요. 피규어는 사진으로 보는 거, 영상으로 보는 거, 그리고 또 실제로 보는 거 다 달라요. 오! 와! 오, 밑에까지 들어오는구나!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LED가 지금 점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메하메하 에너지기 8에서 그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고 행복합니다. 아,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와, 너무 이쁜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이제 이 헤드들 너무 없으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온 헤드들을 그냥 박스에 넣어놓는 게 탱구님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생일 선물로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물이고요. 요거는 라이센스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게 얼굴을 조형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헤드 거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치대는 괜찮죠. 그래서 요것만 해도 한 30, 40 정도.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생일 선물로 서비스. 이렇게 좀 한번 쭉 부셨는데 어떠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이게 실제로 봐야 달라. 확실히 달라. 이게 영상도 영상인데 일단 사진으로는 비교가 안 되고 지금 우선 살짝 찐텐이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신나고 네. 사실 요새는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요. 너무 행복한 것도 잘 되고 너무 좋은데 더 기분이 내일 방송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부터 베이스부터 보시면 우선 실룡이 밑에 베이스에서 타고 가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보시는 사성 또 사성구는 손오공의 메인 드래곤볼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스는 뭔가 흙 베이스, 돌 베이스에 뭔가 흩어져 있고 전기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가메하메야. 1, 2, 3 노말 헤드 중에 뭐가 좀 제일 좋으신지. 그리고 의외로 노말 헤드가 너무 멋있어요. 아, 노말도 괜찮으셨어요? 네, 1등, 그 다음에 노말 헤드, 나머지 통 공동. 아, 공동. 어차피 네. 1, 2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와. 그리고 또 선물 하나가 제 블루 헤드까지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이 영상 진짜 10만 넘었으면 좋겠다. 뭐야, 홍. 진짜 피규어 좋아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홍타쿠랑 같이 호흡할 네. 수 있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그냥 그거 같아요. 축구 평점으로 치면 10.0. 완벽했다. 우와, 진짜 극찬 아닙니까? 네. 아니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요. 네. 건강 상태도 텐션도 낮은 상황인데 진짜 뭐 잠이 다 깨버렸고
그리고 아까 라면 챌린지에서 좀 이것도 소화가 돼버렸어 지금. 아오. 네. 아 진짜 막 뭐 어떤 분들은 야 굳이 뭐 저런 걸로 오버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아 절대. 그분들은 이 마음을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제가 본 레진 중에 1등이 아닌가. 예, 근데 이게 제 거랑이 너무 좀 자랑스럽고. 네. 뽕타코 TV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많이 좀 여쭤봐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카카로토 화이팅! 카카로토 화이팅! 캅스타 화이팅! 뽕타코 화이팅! 탱구 화이팅! 엔조이 피규어 라이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바. 뭐야, 홍.